비타민C가 석류보다 많아서 여신의 과일이라 불리며 고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 작물. 작물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으로 향한 제작진. 평택은 풍부한 무역과 물류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자랑스러운 문화재들이 고즈넉한 마을 곳곳에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야가 발달해 쌀, 배, 토마토 등의 특산물들이 있는 고장이다. 여신의 과일을 찾아 도착한 평택의 한 농장. 담당 PD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찬바람이 부는 밭각과 달리 온기가 느껴지는 하우스 안에는 푸른 작물들이 가득한데 대체 무슨 작물인지 확인해 나서는 담당 PD. 이거 무화과인가? 이게 뭐지? 얼핏 보기에는 영락없는 무화과? 제작진의 궁금증을 풀어줄 사람 발견! 조심조심 다루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농장주 같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여기 동남아나 뭐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키운다고 해서 많이 접해지진 않았을 건데요. 이게 저기 동남아 쪽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백향과라고 하는 과일이에요. 그리고 원래 정식 이름은 패션프루트고요. 백향과? 패션프루트? 이 농장에서 재배하는 열매는 열대 지방의 덩굴 과일로 평범하고 둥근 모양의 자줏빛 열매지만 그 속은 반전 매력을 가진 특별한 과일. 열대 과일로 해가지고 연 매출 1억 4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정영현 부자농부를 만나본다. 동남아에선 흔하지만 한국에선 생소한 백향과는 원산지가 브라질이라는데 부자농부는 백향과를 어떻게 키우게 됐을까? 요거는 대만에서 접목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오신 분한테 저희가 공급을 받아서 키우고 시작을 한 겁니다. 요게 100가지 과일 맛하고 향이 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금 정감 있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백향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국만 백향과로 부르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세상엔 과일은 많다. 100가지 맛과 향이 난다? 대체 어떤 맛일까? 맨날 얘기해야 맛을 모르시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익은 게. 직접 맛을 보라며 열매를 하나 따는 부자농부. 반으로 쪼개보니 자줏빛 껍질의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황금빛 속살. 색이 이렇게 나오면은 주황색이 나오면 잘 익은 거거든요. 한번 맛보세요. 역시 과일 맛 확인은 행분이 불여일견. 맛있어. 엄청 시죠? 이 씨인가요? 씨요. 네, 씨가 같이 씹으니까 아삭아삭하면서 신맛도 같이 느끼면서 단맛이 뒤에 싹 올라오네요. 좀 중독성이 있는 과일이에요. 처음에는 쉬고 이래서 조금 거부감이 있다가 또 생각나는 맛. 당도계로 재면 20브리스 이상 나오는데 워낙 신맛이 강하다 보니까 당도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씨와 함께 먹는 백향과는 에스트로겐과 니아신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 미용, 노화 예방, 피로 회복 등에 도움을 준다는데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여신의 과일 백향과. 평택에서 키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평택이 평야지대고 산이 없기 때문에 저기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지 않고 보통 기온이 밤 온도가 영하 1도에서 한 4, 5도 요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난방을 해주면서도 가능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산간 지방에 비해 덜 추운 편이라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백향과 하우스. 얼마나 재배하고 있을까?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하는 면적은 한 1200평. 그리고 주수는 저희가 처음에 식재 했던 게 1200주를 식재를 했는데 조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00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배 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기술이 부족해 초반보다 나무를 조금 잃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점도 알게 됐다. 여름에는 열대과일이다 보니까 온도에 그렇게 크게 저기를 반응을 안 해요. 대신에 겨울 같은 경우는 최저 온도를 8도를 놓으면 그게 얼지 않고 얘네가 성육할 수 있는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쪽 뒤에 온풍기가 있어요. 영상 7도로 떨어지면 온풍기가 작동을 해요. 항상 8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또 볕이 좋은 날에는 천장 커튼을 열어 열을 충분히 받게 하고 흐린 날에는 닫아서 보온에 신경 쓰는데 다른 열대 작물보다는 추위를 잘 견뎌서 열 효율 활용이 수월하다고. 잠시 후 잘 있는 백향과 나무에 무언가 작업을 하는 듯한 부자농부. 자세히 보니 나뭇가지를 자르는 모습. 먼저 있는 헛가지는 정리를 해줘야지만 새로 가지가 나와서 꽃이 피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넝쿨이다 보니까 자라면 엄청 우거져요. 그게 그러면 이제 과일이 빛을 못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햇빛 일조량하고 이런 걸 좋게 하기 위해서 터널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수시로 순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백향과는 덩굴성 여러 해 살이 풀로 덕장보다는 터널식으로 재배해야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하고 관리도 수월하다고. 얘네는 꽃이 펴가지고 하루밖에 안 가요. 그래서 하루 안에 수정을 해야 되고 얘네는 꽃이 시계꽃 형태인데 꿀이 없어요. 그래서 벌로다는 수정이 안 되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암술하고 꽃술이 같이 펴요. 그래서 수술해서 붓으로 터치를 꽃가루를 터치를 해서 암술에다 터치를 해주면 그게 수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인공 수정이고 자연 수정은 여기 하우스 아니라 되지를 않고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수정시켜 얻었기 때문에 열매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데 그런데 꼼꼼하게 살피더니 멀쩡한 나뭇가지를 또 자른다? 계속 이렇게 가지만 잘라주시네요? 아, 저희가 묘목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게 좋은 가지로 삽목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좋은 가지만 자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가지로 삽목을 한다? 씨를 발화시키는 환경이 맞지 않아 삽목으로 묘목을 생성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아버지, 삽수 준비 다 됐어요. 오, 다 됐어. 거기만. 그때 두 명의 청년이 삽목 작업을 돕겠다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는데. 누구예요? 아, 제 아들들이에요. 큰아들, 작은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이렇게 좀 시간 나시면 아버지 이렇게 네. 도와주시나 봐요. 네, 지금 나가서 사는 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시간 날 때 저기 회사 다닐 때도 짬짬이 배송 날 때는 배송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제가 이제 한국농산대학을 진학을 해서 농업에 뜻이 있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영농 후계자까지 지금 해서 하고 그 뭐야 농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층들이 이렇게 와서 해주는 게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좋죠. 든든하고. 특히 농수산대 졸업 후 부자농부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는 둘째 아들 철원 씨는 부자농부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그렇다면 삽수하려고 어떤 나무를 골랐을까? 너무 가늘거나 하면은 삽수로 쓰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서 삽수로 쓸 수 있는 좀 그래도 대가 굵고 이파리가 좋은 거로 튼실한 거로 고른 거예요. 이렇게 삽목하고 일정 기간을 돌보면 백향과 나무를 얻을 수 있다는데 발근하고 옮겨 심을 수 있는 기간이 한 60일 정도 걸려요. 거기서 이제 또 한 30일 정도 키워야 정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부자농부는 가지를 흙에 꽂아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삽목으로 백향과를 재배하고 있다고.
삽목 작업을 마친 후 무언가를 준비하는 부자 농부. 그리고 커다란 기계를 가지고 나타나 부자 농부 앞에 내려놓는 둘째 아들까지. 그리고는 커다란 흰 통에 약품처럼 보이는 하얗고 걸쭉한 용액을 넣는 정영현 부자 농부. 두 사람은 뭐 하려는 걸까? 아, 옆면 시비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핵심이 유황입니다. 옆면 시비로 유황을?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유황은 유해물질 같은 오염물질을 해독하고 멸균 작용을 하는데, 이 유황을 물에 희석해 백향과 열매 잎에 뿌려줌으로써 유황을 흡수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부자 농부가 유황을 주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저도 백향과를 유황오리 마냥 명품 백향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유황하고 칼슘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과일에 유황이라는 좋은 성분이 같이 묻어 있고 같이 과육에 함유하고 그거를 또 사람이 섭취를 하니까 유황오리 섭취하시는 거나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계란 썩는 냄새 같은 유황 고유의 냄새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레도 퇴치해 친환경으로 재배 중이라는 부자 농부. 하지만 부자 농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거친다는데. 수천 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통에 유황 한 통을 전부 다 쏟는 부자 농부. 저희가 옆면 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 유황으로 해서 관주로다 해가지고 유황을 주고 있어요. 자동으로 공급하는 물통에도 유황을 넣어준다는데. 뿌리 활성화를 도와주고 유황이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를 같이 흡수를 하면서 도와줘요. 그래서 더 많은 영양분을 빨리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유황을 관주에다도 주고 옆면 시비로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재배 기술이 부족해 매 순간 순간이 고난이지만 부자 농부 나름의 농법으로 건강한 백향과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그날 오후 드디어 본격적으로 수확 작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수확은 안 하고 계속 바닥에 떨어진 백향과만 줍는 모습. 하우스 안이니 매서운 겨울바람에 떨어졌을 리 만무하고 혹시 상에서 떨어진 걸까? 아, 얘네는 따는 게 아니고 지네가 자연 낙과를 해요. 완전히 익었을 때는. 알아서 자연 낙과를 한다? 완전히 익으면 알아서 바닥에 떨어진다는 백향과. 그래서 줍는 게 곧 수확이라고. 색이 이렇게 들었다 그래도 이건 아직 덜 익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백향과 패션프루츠만큼은 진해가 완전히 익었을 때만 떨어져요. 낙과가 되기 때문에 낙과된 거를 줍는 게 수확이고요.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떨어져도 겉껍질이 단단해서 속살은 전혀 망가지지 않을 뿐더러 매달려 있는 것보다 떨어진 백향과가 더 달다고. 한창 수확하던 부자 농부에게 누군가 다가오는데 누굴까? 많이 수확되고 있어요. 예,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이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사람, 내 안식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확할 때나 같이 하시나 봐요? 네. 일손이 이제 이거는 가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식구들끼리 같이 하고 딸릴 때는 저도 나와서 하죠.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바삐 일하게 된 데에는 날씨 영향도 있다는데. 과일이 맺혀서 하는 과정이 지금 3개월로 보는 건데요. 이쪽도 이제 온도가 굉장히 막 열대성 기후로 바뀌다 보니까 60일 정도, 두 달 정도 되면 떨어지더라고요. 1년 내내 매우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열대지방의 날씨로 점점 바뀌는 우리나라 기후.
그래서인지 작년에 비해 올해는 열매도 금방 맺히고 익어서 수확 시기가 빨라졌다고. 저기 수확량이 1년에 한 7톤 정도 하고 있어요. 매년 수톤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백향과 수확 후에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 하우스 바로 옆 공간. 오늘 수확한 백향과를 하우스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데 대체 이곳은 어디기에 오늘 수확한 싱싱한 백향과를 전부 가져왔을까? 아, 저희 작업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선별 및 저기 이제 작업하고 택배 작업까지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작업을 할 때면 도와주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어머니도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일을 거들어 주시네요. 예, 애들이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런 거는 좀 힘든 건 못하고요. 조금씩 거들어 주죠. 못 나오게 막는데 가만히 못 계시고 너무 부지런하시다 보니까 자꾸 나오시죠. 수확한 백향과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어떤 것일까? 과일이 흙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지저분한 것도 좀 장갑으로 문질러 주면서 좀 뒤에 꼭지하고 또 여기 꽃에 그러니까 과일 속에 이게 과일로 되면서 요 꽃 잎색이거든요. 잎색이 요 떼어주는 작업인데 이제 이게 같이 담을 때 이 지저분한 게 들어가니까 정리해주는 작업이죠. 깨끗하게. 아내가 꽃대를 제거하고 흙을 털어서 지저분했던 겉껍질을 깨끗하게 손질하면 부자농부는 손질된 백향과를 받아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 아이스박스에 백향과를 담는 모습. 아이스박스에 왜 담는 걸까? 아, 오늘 택배 나갈 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는 전부 택배로 나가고 있어요. 카페에서 많이 찾으시고 이제 개인 소비가 많으시고. 아, 무게로 다 책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A급을 62g서부터 A급으로 놓고 있고요. 40g 이상에서 62g까지 그거는 이제 B급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A급은 15,000원, B급은 10,000원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 백향과 재배부터 포장 판매까지 하는데 매출은 얼마나 될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6톤 판매해가지고 그 판매 금액이 한 7천 정도 됩니다. 백향과 판매로만 7천만 원? 백향과 판매로만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자 농부. 백향과 재배 5년 차. 우리나라에 알려지지도 않은 백향과를 재배하기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부자 농부. 제가 83년도서부터 농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당시서부터 논농사와 차귤을 같이 했었어요. 차귤을 한 20여 년 했었죠. 그러다 우유파동과 젖소파동으로 낙농업 시장이 어려워지자 목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농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게 지인이 이러한 작물이 있다라는 소개를 했어요.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처음 접하는 작물이고 아무리 농사를 잘 전해도 시장성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죠. 농사 잘 져가지고 맛있게 과일 해서 생산까지 해놨는데 이 과일이 특선상 올해 보관을 하기가 상온에서는 뭐 한 20일 보관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썩어 나가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잘 져놓고 썩혀서 내분다는 게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너무 생소해 판매가 어려워 버리기 일쑤였던 백향과 사람들에게 무료로 맛을 보여주며 홍보에 나섰고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3년 차에서 초기 수확을 딱 했는데 그때서부터 수확하는 거 주문량이 들어오시는데 밀리질 않고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 이제 우리가 홍보한 빛을 보나 보다 하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신이 나는 거죠. 소비자들이 백향과를 찾으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자농부의 홍보도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 날 아들들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데 네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부자농부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온 식구가 무슨 작업을 할 것 같은 모습인데 먼저 집으로 가져온 백향과를 흐르는 물에 씻어 준비하는 부자농부. 내 식구가 역할을 분담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백향과를 칼로 반으로 쪼개서 그릇에 옮겨 담으면 속 알맹이를 걷어 한 대 모으는데 뭐 하는 걸까? 생과를 구입하시면서 와서 이제 저희들이 과일을 맛을 보여드리면 좋기는 한데 쉬어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청 담은 거를 맛을 보여드렸더니 좋다고 또 저희들도 좀 담아진 걸 사갈 수 없냐 해서 이제 소량씩 주문하는 거는 저희들이 또 해드리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소비자의 입맛을 연구하라. 신맛과 단맛이 강한 편인 백향과는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아내 조순분 씨는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고민했고 판매보다는 홍보 수단으로 백향과 청을 담그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이왕이면 청을 좀 더 많이 넣어드리고 그 건강 생각하시는 맛도 생각해서 설탕을 좀 적게 넣는 거죠. 대신에 저희 걸 가져가시면 이제 오래 보관하시고 싶으시면 설탕을 가져가셔서 조금 더 넣어서 함미해서 잡수시라고 하죠. 백향과와 설탕을 1대1로 배합하는 게 아니라 백향과를 더 넣어 건강한 맛을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백향과를 끓이는 안에 왜 끓이는 걸까? 이거는 백향과 잼을 만드는 건데요. 빵이나 플레인 요구르트 같은 데 넣어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백향과 청뿐 아니라 백향과로 잼까지 만드는 안에 얼마나 줘줘야 할까? 줬다 보면 아 이 정도면 됐다는 게 아는데 초보자들은 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잼이 완성돼. 자리를 비우지 않고 정성으로 끓이면 백향과 잼이 완성된다. 이 과일은 새콤달콤하다 보니까 이제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널리 골고루 잘 먹일 수 있을까 싶어서 잼도 생각해보고 청도 생각해보고 그 외에 이제 파이 같은 데도 좀 접목시켜보고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 잼 외에 많은 사람들이 먹기 쉽게 다양한 레시피를 연구 중이다. 그날 오후 아들과 함께 다시 하우스로 향하는 부자농부. 이번엔 무슨 작업을 할까?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앙상한 나무들 뿐 백향과가 없다. 아 여기는 백향과가 아니고 다른 게 있죠. 이게 뭔데요? 앙상한데? 요거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요? 네. 백향과 말고도 예 저희가 애초에 했던 게 블루베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블루베리 농원. 부자 농부는 백향과뿐 아니라 블루베리로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은 블루베리 묘목을 관리해야 하는 때라고. 지금은 수확 시기가 아니고요 내년을 그러니까 올 수확하는 거를 위해서 더 맛있는 블루베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밑거름을 주고 있는 거죠. 맛있는 블루베리를 생산하기 위해 개분을 거름으로 주는 부자농부. 그럼 블루베리를 못 보는 건가 아쉬워하던 그때 제작진을 데리고 한 창고로 들어서는 부자농부. 여기는 어딜까? 이곳은 바로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하는 블루베리 창고. 얼린 블루베리로 뭐 하려는 걸까? 작년에 수확한 블루베리 그거를 냉동을 해놨다가
이제 생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냉동을 로컬 매장이라든지 이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여름철에는 생과로 판매하고 겨울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를 냉동에 판매하고 있다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블루베리. 냉동 보관으로 365일 내내 블루베리를 맛볼 수 있는데 냉동 블루베리는 평택 지역 로컬 매장으로 보내진다. 블루베리가 저희들이 5돈, 6돈 나오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블루베리 판매로 매출이 7천만 원? 백향과와 블루베리를 판매해 약 1억 4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정영현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세상엔 과일은 많다. 두 번째,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세 번째, 소비자의 입맛을 연구하라. 여신의 과일 백향과와 블루베리로 연매출 약 1억 4천만 원을 달성한 정영현 부자농부의 성공비법 확인 완료.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농민의 일이고 저는 그 길을 계속 쭉 뚝심 있게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소했던 백향과를 알리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정영현 부자농부.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